예, 시장 상황부터 함께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물론 어제 폭락 이후에 뭐 올라야 된다라는 뭐 그런 규칙은 없습니다만 인간적으로 그래도 위쪽으로 한 번쯤은 반등에 나와줘야 되지 않을까 뭐 생각을 했었는데 장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흐름이 굉장히 좋지 않았죠. 아무래도 미중 환율 전쟁이라는 단어가 다시 한번 부각되면서 시장을 짓눌렀는데요. 다만 좀 긍정적인 것은 보시는 것처럼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장 초반에 비해서는 낙폭을 좀 줄였다. 대신 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고 지수대 자리만 보면 여전히 불안불안한 시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들을 보시면 오늘 좀 재밌는데요. 기관이 6,900억 원, 7,000억 원에 가까운 순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기전자 업종으로 강하게 사들이고 있고요. 7거래일째 매수 5위를 기록하고 있는 모습이죠. 이 기간 동안에만 2조 2천억 원에 가까운 매수 물량을 계속 빨아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신 대외 불확실성에 좀 민감하고 특히 미중 환율 전쟁에 대한 불안감이 클 외국인들은 오늘까지 했을 때 5거래일째 매도를 하고 있고요. 이 기간 동안에 역시 1조 1천억 원 이상의 팔자세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현재 구간에서도 4천억 원 이상의 물량을 내놓고 있는 양상입니다. 대신 외국인은 선물 시장에서 오늘은 다시 한번 순매수 우위로 시장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수급도 나름대로 포인트가 있는 것이요. 외국인이 현재 구간에서 무려 2,700억 원 이상 사자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냥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더니 외국인이 코스닥 시장에서 2,000억 원 이상 샀던 적이 지난 2017년 11월 이후 처음이더라고요. 이 말인즉슨 보통 때 시장과는 역시 분위기도 다르고 전략도 좀 달리 가야 된다라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개인이 현재 3,000억 원 이상의 팔자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장에서는 좀 특별하게 저희 이슈 진단 시간 마련을 했는데요. 미국이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했다라는 이슈가 하루 종일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이분 연결해서 좀 자세한 내용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입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1994년에 미국이 중국을 환율 조작국에서 해제한 이후 또 처음으로 또 환율 조작국 지정 소식을 다시 한번 전하기도 했습니다. 뭐 시장에서 상당히 악재로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는 것인지 좀 전해 주실까요? 네,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사문화됐던 포괄적 통상 경쟁력법이죠. 그러니까 종합 무역법을 다시 들고 나온 것은 뭐 G20 정상회담 때 자국의 통화를 평가 절하를 자제하겠다는 약속을 위반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속내는 내년 대선을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무역 협상을 빠르게 끝내야 되는데 중국이 농산물 구매를 중단시켰고요. 또 위엔화 환율을 또 절하시킨 데 따른 엄중한 경고로 지금 보여집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미중 간의 무역 전쟁은 환율 문제, 또 기술 패권 전쟁, 그리고 또 군사적 안보적인 측면에서 계속 강대강으로 부딪힐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로 인해서 뭐 중국 경제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충격은 좀 받을 가능성이 높고요. 여기에 따라서 미국에 대한 또 공세적인 입장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는 이번 10월 달 있을 건국 70주년 행사 전까지는 중국이 좀 양보하지 않는 모양새로 나타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가장 궁금한 것은 중국도 중국이고 우리나라에 있어서 경제 영향력은 어느 정도로 파악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경제 사정이 지금 좋지 못한 상황이고요. 또 일본과의 경제 전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의 환율 조작국 지정만으로도 원달러 환율은 약세 흐름을 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원달러 환율은 1,200원은 수출 기업에는 앵고, 원화 약세라는 수출 호기도 작용하겠지만 수입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돼지고기, 소고기, LNG 가격 상승으로 인한 생활 물가는 진짜 갈팔아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우리나라 원화 환율이 1% 오른다면 소비자 물가 지수는 0.03%포인트 정도 올라가게 됩니다.
올해 원화가 8.5% 이상 급등했기 때문에 뭐 환율이 소비자 물가 지수를 0.25% 정도 상승시킬 것으로 보이시고요. 이 때문에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환율에 민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투자 자금을 좀 줄일 수 있다. 그리고 물가 상승으로 인한 소비자들의 씀씀이도 줄어들기 때문에 앞으로 하반기 경제 성장과 관련해서도 계속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말씀 중에 저희 궁금했던 부분까지 살짝 더 언급을 해주셨네요. 원달러 환율에 대한 여파까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원달러 환율은 뭐 어느 정도 상단까지 저희가 열어둬야 하는지도 좀 궁금하고요. 중국 측에서 이번으로 인해서 위안화 절상을 할 것인가도 궁금합니다. 뭐 기존의 대응들과는 좀 사뭇 다르게 중국에서도 시장에 당연한 수급 논리인데 왜 그래? 약간 좀 강하게 나오는 분위기이기도 하거든요. 위안화, 원화 각각에 대한 전략을 좀 다시 주실까요?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과거의 그 외환 위기에 대한 그 추억을 갖고 있기 때문에 환율 오름세가 가파라진다면은 아무래도 민감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지금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FTA를 재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경쟁적 평가 절하와 환율 조작 금지에 합의를 했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시장에 개입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위엔화가 1달러에 7.2 위엔 정도까지 하락한다고 봤을 경우에 우리나라 원화도 1,250원대까지는 충분히 좀 더 하락할 수 있는 영역이 있을 거로 보여지고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 앞으로 환율과 관련해서는 좀 변동폭이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더 큰 문제는 위엔화가 7.2 위엔선마저 붕괴가 된다면은 아무래도 그 중국에서 자본 유출이 일어나고요. 또 신흥국 통화 약세라는 차이나 쇼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렇게 되면 돈과 인간의 흐름이 축소되는 아래 공포가 다시 부각이 될 수가 있는 상황인 만큼 앞으로 중국 위엔화 환율에 좀 예민하게 좀 그 관심을 갖고 지켜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사실 미중 무역 분쟁 초기에 일어났을 때도 전문가들이 걱정하는 것이 결국 막판에는 환율 전쟁으로 이어지면서 이게 실제로 경제 그리고 주식시장에도 좀 큰 타격이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했는데 이제 뭐 보통 언론에서도 환율 전쟁이라는 단어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파급력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네, 앞으로 환율 전쟁과 관련해서는 그보다 그 강도 높게 전개될 가능성이 큰데요. 앞으로 미중 간의 신냉전 흐름으로 전개되는 최악의 카드가 그 실제 일어났을 경우에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수입 관세 인상에 이어서 환율 절하 문제를 두고서 상계 관세를 부과시킬 것으로 보여지고요. 화웨이와 같은 중국 첨단 기업에 대한 규제가 이전보다 상당히 강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미중 간의 펀더멘탈 차, 또 금융정책의 운영 차로 인해서 위안화 하락은 앞으로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고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 중국 경기 하락에 따라서 부채가 급증하면서 중국에는 회색 코뿔소도 출현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더 걱정되는 것은 민영기업의 어려움이 가중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렇게 되면 중중국 함정에도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 중국 경제의 그 성장률 하락 속도는 생각보다 상당히 빨라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경우에 우리나라도 민관이 모두 나서서 현재 위기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고요. 여기에 따른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들을 마련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하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환율 공포, 그게 결국 아래 공포로 이어지게 되고 회색 코뿔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중국 경제가 흔들리기 시작하면 우리 경제 역시나 타격을 좀 크게 받을 텐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면밀히 따지고 저희 집중해서 전략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중 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전략 챙겨봤습니다. 소장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